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웰페어 뉴스와 함께 사회복지계 이슈를 만나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 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위탁기관으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선정했습니다. 권익지원센터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침해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인데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권익지원센터를 위탁받은 만큼 종사자들의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장소 출입이 이해가 아닌 당연시 되도록 하는 근거 마련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장애인 보조견 동행권 보장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 등에서 어떠한 경우라도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의 내용 중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문구를 삭제토록 했습니다. 한편 김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안전하게 활동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자 미디어 재단과 함께 2024년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 공모전 응모 접수를 시작합니다. 이번 공모전 신청은 오는 9월 3일까지며 공모전 출품은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공모전은 장애인 미디어 콘텐츠로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공모 분야는 장애 주제, 장애인 제작, 쇼폼 3개 분야입니다. 수상작은 국민 생각함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 투표 결과를 반영해 선정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폐쇄 자막이나 화면 해설, 수어 방송으로 제작된 콘텐츠에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국시각장애학교 재난대피용 점자 안내도와 대전, 대구, 광주 지하철 노선 점자 안내도를 제작했습니다. 이번에 제작 인쇄된 점자 안내도는 전국시각장애학교와 점자 도서관 등 26개 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하고 출력용 파일은 국토지리정보원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토지리정보는 올해 하반기에는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지하철 노선 점자 안내도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뉴스는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